예, 교재 95쪽 4번. 제11강 혼자 4.FLA거든요. 이거를 새 문서로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새 문서로 new 해가지고 만들게요. 뭐 자꾸 불러다가 해보는 걸 해봐야지 예제만 해보니까 나중에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어차피 작업하려면 처음부터 만들어야지 뭐. 저장을 합니다. 이게 축구공 차는 모습? 축구공 차는 모습을 우리가 할 거예요, 지금. 자, 임포트를 하겠는데요. 또 없나? 없어요, 또? 없으면은 어저께 했던 것처럼 파일의 오픈으로 일단 불러서 옮기는 거. 예, 파일의 오픈으로 자, 해서 옮기도록 할게요. 수업 예제 파일에 오픈 해야 돼요. 임포트 하니까 안 나오죠? 파일에 오픈 해서 플랫이 찾아갑니다. 9강인가요? 11강. 11강 갑니다. 11강에 혼자 4.FLA를 열기 하면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게요. 이 남자를 클릭을 하면 선택이 안 되나? 잠겨 있구나.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 갖고 와도 돼. 라이브러리에 player.png가 있어요. 라이브러리에 player.png를 선택할까? 얘는 그냥 클릭하고 그다음에 soccerball.png는 shift 클릭하고 해서 컨트롤 C 이렇게 해요. 컨트롤 C. 자, 우리가 작업하는 장면으로 와서 라이브러리를 한번 눌러야 되겠죠. 라이브러리를 한번 눌러주고 컨트롤 V 하면 들어가겠죠? 이 속에? 들어갔네요. 네 개 다 들어온다. 그죠? 두 개만 해도 네 개 들어가죠? 서로 연관된 거라 그래요. 얘를 누르고 등록을 했잖아요. 이미지 누르고 등록했으니까 한 몸이라서 네 개가 들어왔어요. 자, player.png 요거를요. 드래그 앤 드랍 해서 이렇게 세상에 너무 크네요. 너무 커. 그러시면은 트랜스폼 패널에서 컨테인 눌러놓고 프로테이즈 축소해서 이렇게 하고 갖다 놓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뭘 할 거냐면요. 축구를 할 때 우리가 발을 오므렸다가 팍 펼치는데 얘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약간 그 팁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팁을 쓰냐면요. 중심점을요.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 중심점을 오른쪽 아래로 옮겨볼게요. 한번. 자,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중심점을 그 오른쪽 아래로 그 프리 트랜스폼 툴을 눌러놓으면 중심점을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옮겨놓을게요. 옮겨놓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살짝 위로 들어올릴까? 이렇게 들어올리고 하고 그러고 나서 빵 잘려 그러는데 일단 잠깐만 일단은 이렇게 일단 아직 네, 일단 내비둘까? 아 좋아요. 일단은 똑바른 자세로 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준비하고 빵차게 처음부터 빵차는 게 아니고 준비한 다음에 빵차도록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자 예 예 자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10번을 누르고 F6을 누르세요. 10번을 누르고 F6 누르세요. 그 다음에 약간 트랜스폼을 중심점 잠깐 취소해야 되겠다. 아예 다시 하세요. 아예 처음부터 중심점 옮기고 해야 된다. 안 옮기셨네. 중심점이 여기 있어야 돼요. 옮기셨어요? 그러면 10번 누르고 F10 하셔도 돼요. 했으면은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나? 뻥 차야 되는데 일단 오므릴까? 이렇게 오므리고
잠깐 어떻게 뻥찰때 어떻게 차나? 뻥찰때 여기서 오므릴까? 이렇게 오므리고 여기에서 뻥 차려 그래. 이렇게 해서 자, 10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10번. 10번을 이렇게 맞추세요. 10번. 1번은 안 만졌고 10번만.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생겼고 10번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1번과 10번. 하셨어요? 1번은 안 만졌고 중심점만 옮겼고요. 10번은 좀 납작하게 해야 된다고, 홀쭉하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예. 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20번에 F6을 누르고요. 아이고. 20번에 아이고 나 몰라. 20번에 F6을 누르고 이렇게 뻥 차면서 약간 발을 들어 올리게끔 이렇게 해볼까 하거든요. 그리고 전체 클래식 트윈하면 어떻게 되나? 해보는 거지 뭐. 뭐 이런 식으로 되네요. 이런 식으로 되려면요, 좀 멈춰 있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시냐면 멈춰 있게 하려면 50번에 F5 누르면은 이렇게 돼요. 이것처럼 만드시려면 50번에 F5 하시면 돼요. 50번에 F5.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랑 여기만 클래식 트윈 들어가시면 돼요. 이쪽은 클래식 트윈 안 하시고 키가 없으니까. 그러고요. 이제 잠글까요? 잠그고 레이어 2번에다가는요. 사커 볼점 PNG를 불러오세요. 사커 볼점 PNG. 사커볼.png. 아니야. 잠깐만. 밑에 있어야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일단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 10번에선 어떻게 해야 돼? 10번에서도 F6, 10번에 F6 하면 되겠네요. 10번에 F6. 그 다음에 20번에 빵 차는 거죠. 20번에 빵 차려면은 더 많이 뻗어나 나가야 되겠다. 자, 20번에 F6 누를까요? 20번에 F6 누르고. 얘가 약간 이상하고. 20번에 F6 눌러서 20번에서 50번까지 F6 할까요? 그래서 공이 뻗어나갈까요? 공이 이렇게 날아갈까요? 그래서 멀리 날아간다. 클래식 트윈을 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좀 먼저 나가야 되겠는걸? 20번에서 하지 말고 좀 15번에서 해야 되겠는걸요? 이게 안 맞는데? 좋다. 15번에서부터 진행되게. 살짝 손 보셔야 되겠다. 조금 그렇다.
혹시 불필요한 키가 있으면은 Shift 누르고 F6을 누르면 불필요한 키프레임은 삭제할 수가 있어요. 키프레임 불필요한 거 삭제할 적에요.